앞에 갔던 선임하사와 이 분대장이 왔다. 부대 위치도 노출되었고 포로로 보고에 이송하기도 불편하니 처치해버리자고 했다. 강중위는 소대장이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먼저 가라 했다. 대원들 먼저 보내고 뒤로 쳐졌다. 대원들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안쓰러운 눈빛을 주며 앞서갔다. 마지막 대원이 벵갈보리수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무도 보이지 않게끔 바나나나무 아래로 잡아끌었고 강중위가 묶인 줄을 풀어주었다. 릴리바 가시오 아주머니 까먼 북극 까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며 그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몇 번이나 했다. 그리고는 모래밭을 맨발로 달려가 금세 흔적도 없이 달아나버렸다. 소대 간부나 소대장 전령이나 베트콩 여인의 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물었다. 강중이는 소대장이 알아서 처치했다고만 했다. 더 이상의 대꾸는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논밭 가운데 얕은 언덕을 이용하여 임시 방어진지를 만들고 야영 준비를 했다. 야간 불침번을 세우고 자리에 누웠지만 강중이는 여러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여자가 우리 부대의 이동 방향을 알았을 것인데 혹시 베트콩들이 역 이용하지는 않을지, 중대장 말대로 나는 너무나 감상적이지는 않은지.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쯤 두두둑하며 AK 자동 소총 날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군의 초병들도 음살을 했고 10여 분 정도 총알이 오고 갔다. 더 이상의 교전은 없었고 긴장된 상태에서 전투 배치를 풀지 않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먼동이 텄다. 어둠이 걷히면서 안개가 바람에 걷히듯 초조함과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다. 중대진지 맞은편 물고인 논 언덕에 하얀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커다란 나무 양쪽에 걸려있었다. 적들의 움직임은 없었다. 적과의 대치 상태는 끝이 난 것 같았다. 부비트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갈고리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던져 끌어내렸다. 빨간 글씨로 쓰여있었다. 엉성한 한글 솜씨였다. 월남 국민과 한국 국민은 흰 형제입니다. 한 형제를 잘못 쓴 것이었다.